오늘 오후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함세용 천주교 신부 등 사회 각계 원로 82인이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 선거 개입 사건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선거에서 자신은 국정원의 도움을 받은 바 없다고 거듭 주장하면서 마치 자신과 무관한 일인 듯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정원의 개입이 과연 선거에 도움을 주었는지 안 주었는지는 사실과 진실의 입각에서 제3자가 판단할 문제이며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는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불법 행위에 대하여 단호하게 책임을 묻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들은 민생을 이유로 정치의 실종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박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비롯한 각계각층과 소통하며 국정원 사태로 촉발된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치적 불통 상황을 인류에 극복하기 위하여 청와대와 여의도를 비롯한 각계각층 간의 대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대통령은 의제와 형식의 구애됨이 없이 야당 대표와 소통하여 난관에 찬 문제들을 해결한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민생을 이유로 정치의 실종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임의로 공개한 남재정 국정원장은 범죄자라며 박 대통령이 남 원장을 즉시 경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남재중 국정원장은 마땅히 사퇴해야 돼요. 그 사람은 범죄자입니다. 또 민주주의에서 어떻게 공문서를 막 마음대로 공개하고 더군다나 이런 내용들을 사전에 공개할 수가 있어요. 민주주의의 초보를 어긴 이 사람들은 사실은 국민들에게 용서받아야 할 죄인입니다. 국정원 선거 개입 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시국선언과 기자회견이 계속되고 있지만 국정 최고 책임자인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국정원 사태가 자신과 무관한 일이라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마이뉴스 곽승희입니다.